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치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목 자체부터가 The Cheese Cave인데요. 여기에는 동굴 안에 치즈가 있는 걸까요? 치즈로 만들어진 동굴인 걸까요? Roquefort in southern France is well known for its cheese. 혹시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름들이 되게 친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 남부 지방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방의 로크포르 지방은요. 워낙에 거기에서 나는 치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Roquefort cheese is produced from ewes, the adult female sheep. 바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암양이 되겠죠. 다 성장한 암양. 그래서 adult female sheep이라고 했습니다. In a tiny 여기에서 이제 얻어내는 것인데요. 만들어내는데요. In a tiny village of Roquefort. 이 로크포르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Under this limestone highland there are naturally occurring caves that have been making blue-green mold cheese for a long time. 이 지방 자체가 이런 뭔가 석회암의 그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으로 동굴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동굴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푸른 곰팡이 치즈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로 사용이 된 것이죠. Due to the high humidity in the caves, 동굴 안에 워낙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요. The ewe's milk is easily ripened into Roquefort cheese. 그래서 이 암양의 우유가, 암양의 젖이 너무너무 쉽게 완전히 그 숙성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로크포르 치즈로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It appeals to people around the world for its distinctive taste and odor. 그래서 여러 가지 치즈의 맛과 모양과 향기가 있는데 정말 이 로크포르 치즈의 이 맛과 향기가 굉장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매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징이 뚜렷한 맛과 냄새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램블된 단어를 다시 언스크램블 해보는 것이죠. 프랑스 남부지방의 로크포르는요, 치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프랑스 남부지방의 로크포르가 되겠죠. So, Roquefort in southern France, right? Roquefort in southern France is well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거죠. It's cheese. 동굴 안의 높은 습도 때문에 암양의 젖은 쉽게 숙성이 됩니다. 익습니다. So, what is it? Due to 뭐뭐 때문에가 되겠죠. So, due to the high humidity, 높은 습도 어디 안에? 동굴 안에. So, due to the high humidity in the caves, the ewe's milk is easily ripened. That's correct. Number A, they enjoy watching stone pillars inside of. 자, 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동굴에 해당하는 단어, cave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에 아주 돌 기둥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Number B, this Swiss blank has many holes on its surface. 자, 표면에 구멍이 뽕뽕 나 있는 거, 이거 뭘까요? 많이 나 있는 거, 딱 연상을 해도 우리가 바로 cheese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French cheese가 아니고 스위스산 치즈가 되겠습니다. 그 스위스산 치즈는요, 그 표면에 여러 구멍이 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